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찾았음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시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올무에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갖가지 궤계를 썼는데 이제는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 올무를 그 하늘의 지혜로서 이렇게 벗어나게 하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지 이 시간 그 하늘의 지혜로 이 말씀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또 하늘의 지혜로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증거케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세상 삶 속에서 그대로 응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증거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좀잘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 삶의 자세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그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번 혼인잔치를 초청을 했는데 처음 초청된 자들은 거부를 해가지고 초청 자체를 거부를 해가지고서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두 번째 초청한 사람들은 악인이나 성인, 선인이나 사람 조건 보지 말고 무조건 불러오라 했는데 거기에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그 예복은 왕이 준비한 옷인데 그 왕이 준비한 그 옷을 입지 않는다니 왕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원이 뭐냐?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 속에는 인간의 어떤 조건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가치는 아무것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오롯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만 오롯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악함이 하나님 앞에 악함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다가 인간들을 자꾸 섞으려 그러는 거예요. 섞으려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섞지 말라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 그들에게 이 거룩을 가르치기 위해서 옷을 기울 때도 두 가지 집조된 옷을 재질이 다른 옷을 가지고 입지 말고 그 다음에 밭에 종자를 뿌려도 두 가지 종자 뿌리지 말고 하나만 뿌리고, 그 다음에 짐승을 결의를 해도 다른 짐승끼리 결의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왜 그랬나? 이방인들하고도 혼인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 썩지 말란 얘기거든요. 썩지 말란 얘기. 썩겨 있는 것이 죄거든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에요. 썩겨 있는 모습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썩겨 있는 걸 갈라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첫째 날이 빛이 오심으로서, 빛이 오심으로서 빛과 어둠을 갈라내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라낸 것을, 예수님이 갈라낸 것을 자꾸 섞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종말의 징조는 뭐냐?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모든 게 혼합주의예요. 모든 게. 우리가 먹는 이런 음식들도 이종교배를 해가지고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인간들이 탐욕이거든요, 탐욕. 이종교배도 하죠. 요즘에는 이제 뭡니까? 음식조차도, 뭡니까? 뭐라 그러죠, 그걸? 퓨전이라 그러죠, 퓨전. 그러죠? 막 섞어버리죠. 음악도 퓨전 음악이 되어버리죠. 국악하고 막 이렇게 가요하고 막 섞여가지고 싸우고. 이게 왜 그러냐? 시대 자체가 하나님, 그 문화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노아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이는 거예요. 이게 혼합이라면 혼합. 그래서 하나님은 극도로 그 혼합하는 걸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자체가 각각 창조를 했어요. 각각. 근데 각각 창조를 한 것은 인간들은 인간의 그 지혜를 가지고서, 물론 이 인간의 지혜를 주는 자가 뭡니까? 마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귀는 들짐승 중에,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귀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를 높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그 지혜를 가지고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모방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계속해서 뭐냐, 하나님이 하는 일에 훼손을 가하면서 자기들이 그 일들을 만들어내고 섞어가지고서 막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섞인 것이 뭐냐, 타락이고, 분리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거룩이라 그런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얘기는 우리 같은 삶을 뭐 이렇게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화되지 말라. 너희들이 마음속에 두만 품지 말고, 세상과 같이 짝해서 그래 살지 말고. 그래서 왕이 비록 아무나 조건 없이 사람들을 불렀음에도 예복 입지 않는 사람은 자기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이건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 나가 차별 없어요. 너도 예복 입고 나도 예복 입고. 이걸 모르면 찜질방 가면 여러분 대번 할 수 있어요. 찜질방에는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찜질방에서 준비한 찜질복을 입어야 거기에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께서 예복을 준비했는데 그 예복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 옷을 입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하든지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훼손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말하냐면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자들이 뭐냐?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이에요. 성화주의자들. 이 성화주의자들은 갈라디안 신앙을 가르치고 있거든. 갈라디안 신앙. 갈라디안 신앙이 뭐냐? 예수 믿기 플러스 율법 지켜서 온전한 자 되자.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어떤 우리가 뭐를 지켜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거룩해지는 것이고, 거룩이니 온전이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멘? 네,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100%. 0.0.0 1%도 우리 것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뭐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는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지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는 게 뭐냐? 인간의 의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멀리서 찾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걸 뭐냐? 내가 이걸 키핑하는 것이 이게 속성상 그렇게 된다니까. 누가 그 일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 화가 확 나오잖아요. 화가 난다는 얘기는 뭐냐? 그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미를. 그 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그 일을 해놔놓고, 은혜로 일을 해놔놓고 꼭 그 은혜에 대한 것을 값을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값을 따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의도적으로 때로는 뭐냐,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것을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기각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척 하지 말란 얘기가 갈래, 잘난 척 하지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잘난 척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와서 잘난 척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꼴불견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주제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주제를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서 이렇게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마치 자기들이 율법 사는 걸 가지고서 말이죠. 무슨 의의가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율법을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아멘?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분인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서 율법 지킨 걸 가지고 꼴값 들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눈꼴 사납겠어요. 그래가지고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그 청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바리새인 딱 눈치챈 거예요.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은 쫓겨나버리고 저 세리와 창기들이 그 나라를 차지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순수하게 이렇게 순종을 하느냐? 아니에요. 끝까지 반응하는 거예요. 끝까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시험하는 자 이렇게 하거든요. 시험하는 자라 그러거든요.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라는 이 말은 뭐냐, 그 마귀의 속성 자체가 시험하는 일로, 시험하는 삶으로 사는 자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삶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죠? 그게 마귀를 일컬어서 시험하는 자, 이 얘기는 마귀는 무슨 일을 해도 시험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비판하고, 무슨 일을 해도 부정하고, 무슨 일을 해도 시험을 하고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마귀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공격을 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바리새인이 등장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마치 드라마에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악역으로 지금 딱 등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악역 맡은 놈은 뭐 해야 된다? 드라마 끝날 때까지 뭐 해야 된다? 악역으로 끝나야 돼요. 걔가 천사라면 안 된다니까. 그럼 드라마 베일 뿌린다니까. 끝까지 악역하는 거야. 끝까지. 이 정도 계속해서 예수님과 부딪혔을 것 같으면 굴복해가지고 우리 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할 만도 한데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이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올무에 걸려가지고 죽일까 이런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앙숙처럼 지내던 헤롯 땅원들하고 지금 합세를 해가지고서 합세를, 이거 야합이라 그래. 이거 합세를 해가지고 지금 뭐하냐.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딱 한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몇 절이에요? 16절 보세요.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고 하여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땅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안 오니. 하이, 가가지고선 그러는 거예요. 요 둘이 야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처음에 막 띄우는 거예요. 아, 당신이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또 도를 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참 존경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는 그런 이 문제지를 또 던져놓은 거예요. 그게 곧 뭐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거는 인간 쪽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거 답을 못 내요. 왜 그러냐면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면은 가이사의 신하라 그러고, 가이사에게 세를 안 바치면은 가이사를 대적하는 자라 그러고,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는 거예요. 이게 딱 옳은 거예요. 옳모. 빠져나가지 몰라 못할군요. 얘네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 이거는 못 빠져나가겠지. 그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서 뭐 하느냐, 평상시에는 상종도 안 하던 이 인간들이 헤롯 땅원하고, 헤롯 땅원들은 뭐냐면 정치인들이거든. 이 정치 세력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종교 세력이란 말이야. 정치와 종교가 뭐가 되느냐,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야합을, 이걸 야합이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항상 예수를 공격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는 무리를 지어요. 이게 짐승이라니까, 짐승. 짐승이 누구를 공격할 때, 사냥감을 공격할 때 혼자 못해요. 특히 사자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연합을 해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하죠. 특징이라니, 특징.
그래서 마귀의 세력들도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무리를 지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도 진리를 전하면은 그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무리를 지어서 하는 거예요. 막, 평상시에는 말이죠. 니가 나오고 이렇게 그 선거까지 지내던 사람들이 진리를 대적하는 데 있어가지고 딱 하나 돼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무리가 딱 돼가지고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식민지하고 있을 때, 로마가 식민지 되는 그 나라에서는 무조건 뭐냐면, 사람의 머릿수에 이걸 인두쇠라고 그래요, 인두쇠. 사람이 태어날 것 같으면은, 남자는 12살, 여자는 14살 될 것 같으면, 이후부터 60세까지는 인두쇠를 받아요. 머리당 얼마씩 받는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열심당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열심당원들은 아주 독립군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독립군 같은 사람들이란 말,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세금 안 받치는 거예요. 왜? 가이사는 우리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누가 인기가 좋으냐? 독립군인 그 사람들 인기가 좋겠죠. 그래서 실제 그 독립운동 하던 그 사람 중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서 대항을 해가지고 세금 바치지 말자! 인두세 바치지 말자! 우리 왕은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저 이방나라 저 가이사한테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그게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백성들이, 군중들이 막 데모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로마가 그걸 진압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유대인들도 민감하고 로마로부터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누구를 들고 나오느냐면은 헤롯 당원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평상시 같으면 바리새인들은 열심당원과 같이 세금 바치지 않는 쪽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중잣대로 사는 사람인가 하면은,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이면에는 로마에 착탈로 붙어가지고서 자기들 살아갈 국리라고 이렇게 하던 자들이, 그때 당시 그 제사장 무리들이.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 봤을 때는 비록 자기들이 힘이 없어서 강압적으로 해서 인두세를 바치지만은 속마음은 바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인두세를 바치지 않기 위해서 데모에서 이렇게 항거하는 그 열심당원들에게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훨씬 뭐냐, 자기 민족들을 위한 자긍심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헤롯당원은, 헤롯왕이 정치잖아요. 정치적 세력이니까. 헤롯당원들은 어떻게 하니 로마하고 빌붙어가지고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지고서 잃어버린 그 헤롯왕과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은 그게 있어요. 철치부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 된 거예요. 요거 딱 해가지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로마에서는 예수가 골치 아픈 사람이고 유대인에게도 예수 골치 아픈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할까? 그러니까 헤롯당원들은 그 바리새인과 둘이 합세해가지고서 거기에서 가장 그 당시에 민감했던 이걸 가지고서 딱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 이럴 것 같으면은,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데 왜 하나님 우리 왕인데 하나님한테 바쳐 저 세상 나라인 그 가이사한테 왕을 바치냐, 세금을 바치냐? 원래 세금은 누가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백성이 왕에게 바치는 게, 주권자를 바치는 것이 세금이잖아요. 세금. 세금의 의미는 뭐냐? 왕의 은덕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금이에요. 세금. 근데 인간들은 그냥 자발적으로 내라 하지 않으니까 왕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은혜로 살고 있으니까 내라는 거예요. 내라는 거. 꼭 옛날에 그 뭡니까? 그 시장통에 볼 것 같으면은 조폭들이 가가지고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자리세 내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정치인은 조폭들이니까. 세상에 정치인은 깡패들이에요. 원래 깡패가 정치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 입장에서는 아주 기가 막힌 지금 그걸 잡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헤롯 당원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푸느냐. 당신이 지금 뭐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을 훤히 아시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가 그거 한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뭐를 보시고? 악함을 아시고. 그러니까 외식이라 그러죠.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러죠. 이건 얘네들은 실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고 안 바치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 애들인데도 지금 예수를 잡기 위해서
자기들 외식을 하면서 뭐 하느냐. 예수님을 지금 올매 가두려고 아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악함을 아는 거예요. 아주 악한 거, 이 모습들을 딱 알고 나가지고서.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피해가는지, 어떻게 이겨내는지.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신자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가이사에게 바치는 돈 한번 가져봐라, 니들 돈. 그 돈을 딱 가져오니까, 그 당시에 동전에는 전부 뭐냐, 황제의 화상이 새겨져 있다니까. 황제의 얼굴을 그려놨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돈 임자가 누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 그림이 누구냐, 이게. 가이사잖아, 가이사. 그럼 가이사는 가시게 줘야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줘. 그 얘네들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거. 가이사에게 가서 가이사를 주라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소리예요, 말라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돈을 낸다는 소리예요, 안 낸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낸다, 안 낸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가이사의 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맞고, 하나님의 돈을 갖다 하나님께 바치라니까. 그건 무엇입니다? 돈에 하나님 화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돈에 만약에 하나님 돈이 있을까도 하나님 바치면 되는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세상에 도는 집권자들은 자기가 이 나라를 집권한다고 해가지고서 자기 화상을 만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화상이 있는 돈이 통용되는 그 나라는 그 나라 땅이잖아요. 그 나라죠. 그죠? 가이사의 화상이 그려진 동전을 쓰는 나라들은 가이사의 지배 아래 있죠. 그거 없는 나라는 누구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아이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가이사가 마치 이 나라 주인인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이사 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전체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이사에게 돈을 바치는 것을 그냥 이것이 가이사의 것이라 생각할 할 필요가 없고, 가이사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로마의 식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얘네는 말 잘 들었으면 이런 생활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가지고 지금 얘네를 때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로마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하는 그 로마를 하나님께서 누가 세운 거예요? 누가 그 로마를 이스라엘로 식민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얘네들이 얼마나 아이러니냐면은, 지금 이 로마로부터 자기들 힘으로는 해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눈만 뜨면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 그럼 지금 자기들이 로마로부터 식민지 당하는 것이 누가 허락한 것이라고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지금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잖아요. 기도 자체가 그런 거니까. 지금 이게 이해되죠? 이 구조를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는 것을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해서 우리 이걸 이놈들 쫓아내 주세요 그런다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을 식민 구조 속에 집어넣은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구조를 벗겨줘야지 벗겨지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야, 너네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이사에게 세돈을 바치고 있는데, 가이사에게 세돈 바치는 당연한 거야. 너희들이 가이사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일 것 같으면은 이러한 이 구조가 지금 뭐냐,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다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너희들이 설령 가이사에게 세돈을 바친다고 해가지고서 이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림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 마음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 네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가이사에게 세례를 바친다니 우리는 가이사의 신하입니다 이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이 이스라엘은 누구의 신하예요? 가이사의 신하예요? 하나님의 신하예요? 하나님의 신하지요. 그러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신하랑 하나님이 왕노릇을 하고 있을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 비록 가이사에게 세례를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이해돼요? 로마서 13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봅시다.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1절 잡으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뭐 하라? 굴복하라 그러지요. 그러면서 왜 굴복하라 그러느냐?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지요. 아멘? 그럼 이 얘기는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신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악한 왕도 하나님이 쓰고 선한 왕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신자는 이게 전제가 깔려야 돼. 이 전제가 깔리는 건 뭐냐? 세상 권세에 굴복하라는 얘기는 그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전제를 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권세 보세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뭐 한 것이라? 정하신 바라 그러죠. 정하신 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세운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만약의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 같으면 이방 나라 절대 친구 못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가 때린다니까. 때리고 나면 나중에 왜 때렸냐 가지고 그놈들을 또 멸해버리고. 그래서 이 역사세계에 일어난 제국들은 하나님이 들었다 하나님이 패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국의 흥망성쇠는 인간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킨다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일어날 그 제국을 신상으로 표현을 하는데 머리는 금이요 어깨는 은이요 가슴은 뭡니까 여기 노시요 그 다음에 철이요 이렇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이 세상에 제국들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서 그 신상에 발을 쳐버려가지고서 완전히 흩어버리고 그 뜨인 돌이 온 세계를 충만하게 이 세상을 만드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기도 하고 이 제국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잠깐 보시라고. 지금 다니엘이 그 계시를 받을 때가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에 있었다면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 시대에 그 자기가 지배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정한 때가 되면은 패한다고 그랬거든. 그게 패하는 것이 뭐냐? 메대 바사에게 패했단 말이야. 바벨론이. 그게 이게 뭡니까? 어깨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메대 바사도 때가 될 것 같은 게 어떻게 하느냐? 헬라에게 패하는 것을 나타난 거예요. 헬라도 때가 되면 누구한테 패하느냐? 로마에게 패하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로마도 때가 되면 어떻게 패하느냐? 하나님 작살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뜨인 돌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나라를 박살을 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으키는 제국들은 전부 지금 누구와 연관성이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주인공이요. 실제 드라마의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을 주인공으로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냐? 이방 나라인 거예요. 이게 제국들이라 제국들. 제국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드라마를 잡을 것 같으면 주인공이 강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주인공은 항상 약한데 이 조폭들이 항상 강하죠. 그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나중에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폭을 이겨내는 그런 방식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이 역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이 세상 나라가 커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이 세상나라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 너희들 힘으로 이 세상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 이 세상나라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나를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신앙에 적용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왔어요. 어려운 거는 어느 시대가 어려우면 다 어려웠다니까. 쉬운 게 없었다니까. 다 어려워, 다 어려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시험 치는 게 쉬울 때가 있어요? 시험 자체가 어렵잖아, 시험 자체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오면서 크고 작든 간에 그게 다 우리에게 힘든 것이라니까. 다 이게 없었으면 하는 것인데 그런 걸 통해서 신자는 뭐냐, 자꾸만 엎드리는 게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엎드린다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지금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울 때에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봤다니까. 저 큰 장수, 저거 우리는 못 이겨.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저기에 감히 어떻게 이겨. 못 이겨, 못 이긴다고 그렇게 해서 다 벌벌벌 떨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어린아이인 다윗이 그 골리앗을 때려 죽이잖아요.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보세요, 그걸 거기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냐,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강한 자가 다윗이에요. 그 군대 전쟁하는 놈들이 아니고, 전쟁하는 놈들은 누구를 봤느냐,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본 거예요. 장수를 본 거예요. 장수. 요즘 우리 식으로 할까, 환경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그런데 다윗은 장수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장수를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아갈 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이건 인간의 무기예요. 인간이 만든 최고의 무기인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는 거야. 그걸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라는 얘기는 그걸 신약시대 할 것 같으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아멘? 그래서 상징적으로 다윗이 돌을 갖다 꼽아버린 거예요. 돌을. 그 돌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돌이 골리앗의 이 맞박에 박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을 던지면 창문에 던지면 돌이 튕겨나오지. 박히는 돌은 없어. 다 튕겨나오지. 이건 그건 뭐냐? 하나님이 갖다 꼽아버린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다윗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다윗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양떼를 지킬 때에 곰 새끼들이 와가지고 양떼를 끄집어 할 때 자기는 가가지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곰의 아가리를 찍고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 그렇게 해서 건져냈다 그러잖아. 이게 지금 다윗의 힘으로 한 거예요? 아니죠. 다윗은 양을 치면서 누구를 경험하게 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실전에서 시키는 게 그게 골리앗과 전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모든 이스라엘 벌벌벌 떨고 있는데 조그마한 어린애 하나가 와가지고서 말이야. 그것도 지게 작대기 하나 들고 와가지고서 양치는 목도 그 작대기 들고 와가지고 돌멩이 다섯 개 들고 와가지고서 가가지고서 또 무엇입니다. 다윗이 돌멩이 다섯 개 다 던졌다. 한 개 던졌다. 군인들이 봤을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들이 다 보는 입장에 그 앞에서 다윗이 마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전쟁은 어떻게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 아멘? 그 전쟁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뭐로 나타나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건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니까요. 지금 이 세상 자체가. 아멘? 아니 성령의 소유과 육신의 소유기 뭐 한다 그래요? 싸운다 그래요. 싸운다는 게 뭐예요? 전쟁하는 것이 전쟁하는 것이지. 그럼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긴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이게 크든 작든 그 전쟁 자체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어떤 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아멘? 아무리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싸워보세요. 못 이겨요. 그것을. 넘어지게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네가 어떤 상황에도 날 의지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믿음. 무슨 상황 속에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환경이 너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환경을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보이는 환경 보지 말고 환경을 지배하는 그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로마서가 누구에게 준 편지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지. 그래서 로마서죠. 그럼 고린도서는 누구에게 줬어요? 뭐 이제 잘하네. 로마에 있는 교회. 그럼 로마가 어떤 데예요? 가이사가 있는 곳이잖아. 가이사가. 지금 이해돼요? 세상에 왕이 떡하니 자리잡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얘들아, 이 세상의 왕도 하나님이 권세 줘서 있는 자다. 그러니까 걔한테 니들이 뭐하냐? 굴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대항해서 싸우지 말고 데모해가지고 무찔러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에 의하면 세웠다가 패하기도 하고 하니까 너희들은 철저하게 뭐냐? 이 모든 세팅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생각하고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괜히 섣불리 그거 가지고 또 뭐 결산에 조직해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다시 해봅시다. 2절. 2절 보세요.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뭐 한다? 거스림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로마도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의 그 권세조차도 지금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도구로 쓰고 있잖아요. 도구로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가지고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뭡니까? 그 군사훈련을 시키는데, 군사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얘를 시키는데, 조교를 누구를 세우느냐? 로마 사람을 세운 거예요. 조교를 시켜놓은 거예요. 조교를 시켜가지고 얘네들 좀 훈련 좀 시키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이 그 조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저 조교 필요 없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조교를 세우신 하나님을 지금 뭐 하는 것이다? 거역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가는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이게 뭐냐? 선한 일에 두려움이 아니고 악한 일에 두려움이 된다 그러죠. 쉬운 얘기로 너희들이 잘났을 것 같으면 왜 이런 권세를 줬겠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말 잘 들을 것 같으면 왜 이런 애들한테 식민지 지배를 받게 만들었겠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말을 안 들어 처먹으니까 정신 좀 차리기 위해서 이런 이 지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죠? 보세요. 그리고 4절. 그는 뭐가 되고? 하나님이 뭐가 되고? 사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자. 누가? 권세자가, 세상 권세자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세상 권세자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스리는 분 누구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 못하면 드라마를 좀 보라 그러는 이유가 그거예요. 드라마. 드라마에서 전개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이런 모든 일들은 다 감독의 허락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독의 허락하여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나리오를 먼저 안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지요. 근데 모든 드라마는 하나같이 결론은 하나가 나요. 뭐로 나요? 주인공이? 이기는 자로 나타나지. 근데 주인공이 이기는데 그 어떤 드라마도 주인공 편안한 주인공이 있다 없다? 편안한 주인공은 없다니까. 편안한 주인공이 있으니까 드라마 편일 뿐이에요. 주인공은 7번 죽었다 8번 살아난다니까.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다른 놈들은 보세요, 여러분들 저 영화 같은데 저 전쟁 영화 같은데 이렇게 볼 같으면은 다른 애는 정조준해 가지고 쐈는데도 주인공 옆으로 비켜가죠. 근데 주인공은 뒤돌아가면서 쏘는데도 저 세 명 죽는다니까. 주인공은 산전수전을 겪게 돼 있어. 그런데 결국에는 승리하는 자라니까. 아멘? 그 무엇입니다? 생각 잘하고 대답하세요. 주인공 하고 싶어요? 엑스트라 하고 싶어요? 이 답을 알기 전에 대답 선뜻 안 나오네. 주인공이어야 되겠죠? 진짜로? 지금 주인공 하신다고 결혼 계약합니다. 그 주인공을 한다고 계약을 해서 계약서 쓰면 어떻게 된다? 주인공은 어떻게 된다? 그럼 죽었다 살아났다 늘 반복하는 거야. 경기하는 거야, 경기하는 거야. 그게 주인공 인생이라니까. 그럼 이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방 나라의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언약이라는 대하 드라마를 찍어가는데 이스라엘이 주인공으로 발탁이 된 거예요. 아멘? 네. 세상 나라는 엑스트라, 엑스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 세계 그 어떤 민족 속에 이스라엘이 가장 순환을 많이 겪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 일들을 수타이 겪는 거예요. 수타이 겪는 거예요. 그런데 기어코 그 이스라엘은 견뎌내더라니까. 나중에 마태복음 이제 우리 강의할 때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울 때 그때 할 건데 세상에 그 디도 장군을 통해 가지고서 말이죠. AD 70년에 예수를 죽였다는 그 죄목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확 수대만 만들어 가지고서 있는 사람들을 전부 전 세계 디아스포로 만들어 놨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사는 그런 민족들이었는데 1948년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뭐 하느냐. 저 이스라엘 땅 원래 그 자리에 본토에 심어가지고서 그 고토에 심어가지고서 이름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해가지고서 공포를 해가지고서 국가가 생겼잖아. 그렇게 다 디아스포라가 된 놈들이 어떻게 지들 힘으로 그 나라를 세워요. 누가 세웠다? 하나님 세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의 증거의 증거. 그래서 지금 육적 이스라엘 회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식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회식이에요. 아멘? 상징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전세계 공격하지요. 그죠? 잘 보세요. 이스라엘을 전세계 공격하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편들 딱 들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미국이에요. 전세계 가장 강한 강대국이 미국이 이스라엘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하느냐? 역사 세계에서 미국이 강한 자지만 이걸 영적으로 볼 것 같으면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스라엘의 위치에 누가 있느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육적 이스라엘은 교회의 모습이라니까. 그걸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내가 교회잖아, 내가.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딱 품고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새초부터 새말까지 눈동자까지 지킨다니까. 눈동자같이. 여러분이 주인공이야, 주인공. 차 타고 가다 일곱 바퀴 굴러가서 낭떠러져도 불불 걸어 나온다니까, 살려낸다니까. 누가? 하나님이. 이런 운명을 우리가 타고났다니까. 아니,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그래, 나는 어디를 집어넣더라? 물에도 집어넣고. 그럼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거기서 다른 사람 다 죽어버렸는데, 불불기 나온다. 이게 홍해바다 건널 때 나타났잖아요. 애국 가장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애국 군대인데 가장 강한 군대가 애국에서 그 홍해 바다는 죽어버리고 힘도 없는 노예 생활하는 놈들이 거기서 벌로 걸어나왔다니까. 누가? 하나님이. 그 걸어나온 놈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그죠? 그 이스라엘이 원래 누구예요?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야곱의 이름.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해놨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내 것이야 해가지고서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쉬운 얘기로 이사야 43장 이야기가 먼저로 이렇게 이해를 할 것 같으면 묵시 안에서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선후 이 개념이 없다니까. 사건 중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빼내잖아요. 그 다음에 물에만 집어넣는다, 불에도 집어넣는다. 또 불에도 집어넣죠, 불에도. 그 불이고 뭐냐, 바벨론 포로예요, 바벨론 포로. 실제로 나타난 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불 속에 들어갔다고 살아나잖아요.
그게 신자의 운명이라니까. 그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들 자기들이 뭐 잘못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신앙 때문에 들어갔어요. 신앙 때문에 들어갔죠. 결국 우리 신자는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신앙을 지키면은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는데 결국 하나님은 건져내더라는 거예요. 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불에 들어가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더라니까. 그럼 그것을 누가 살려놨다? 하나님 살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불같은 시험이 또 물같은 시험이 있어요. 각양의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마태복음 17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 있는 자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지요. 그게 물 가운데 가고 불 가운데 가는 거 똑같은 의미예요. 아멘? 그것이 그 아이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넘어져요? 귀신 들려 그랬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마귀하게 밀가루로 한다니까. 밀가루로 봤어요? 우리 어렸을 때 밀 구워가지고, 그 구워가 배고플 때 밀 이삭 잘라가지고 구워가지고 먹으면서 마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밀가루로 되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믿음밖에 없다니까. 우리는 그 과정을 겪어서 왔잖아요. 때로는 죽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죽지도 못해. 그러면서 우리는 뭐하냐? 폐잔병처럼 해가지고 질질 끌려와서 이 자리에 와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 아멘? 그 다음에 또 봅시다.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들이 무엇을 이룬다? 이게 누구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 선이라니까. 아멘? 그럼 이 훈련 잘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굴복하라는 얘기예요. 굴복하라는 얘기. 권세에 굴복하라는 얘기예요. 대항하지 말고. 아멘? 내가 지금 이 세상의 권세자를, 가이사를 하나님의 사자로 해가지고서 내가 몽둥이를 들어가지고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 훈련하고 있으니까 그 말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전제가 있어요. 가이사가 보이면 안 되고 가이사 뒤에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 보여야 돼요. 아멘? 그 다음 봅시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지금 보세요. 얘가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칼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칼을 누구를 위해 쓴다 그래요? 착한 사람을 위해 쓴다? 악한 자를 위해 쓴다? 악한 자를 위해 쓴다 그러시죠. 선한 자를 위해 쓰는 것이 악한 자. 그럼 지금 이 권세자가 가이사가 칼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지배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 있다는 얘기예요? 선한 자의 모습이에요? 악한 자의 모습이에요? 악한 자의 모습이죠.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쉬운 얘기로 내 새끼가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 알기로 우습게 알고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 옆집에 있는 조폭한테 깍두기한테 일당 야 한 3만 원 주고 저 쟤 좀 혼전 내줘라. 다만 아 죽이지 말고 겁박 좀 해라. 그 딱 그렇게 했을 때 막 조폭이 가가지고서 아 막 이렇게 할 때 누가 나타난다? 여러분들 드라마를 그렇게 안 써요. 애가 지금 막 혼비백산 돼가지고 마저 터지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엄영준 아빠가 딱 나타나가지고 잔디렇게 하고 눈만 부릅떠도 그 조폭이 어떻게 하냐? 혼비백산 도망가잖아요. 이럴 때 그 아이 앞에서는 아빠가 위대한 하나님으로 보인다니. 지금 내가 남의 지금 이해되죠? 지금 하나님 그렇게 지금 세팅을 해놨다니까 말을 안 달라고 악한 짓을 하니까 권세자를 들어가서 종소를 때리라 그러잖아요. 쉬운 얘기로 너희들 말 잘 들어가서 왜 이런 놈이 있겠냐. 말 안 들으니까 내가 이놈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서 그것도 5절.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라 또는 양심을 위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하여라. 여기 지금 나오잖아. 세금이 나오잖아. 세금을 바치라 바치지 말라. 바치라 그러잖아. 지금 이게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회에다 편지를 했는데 이 로마 교회에 세를 바치면 누구한테 바쳐요? 가이사에게 바치지. 아멘?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입니다. 하나님이 일꾼이 돼가 지금 쓰고 있다 그러잖아요. 7절 보세요.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이게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준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야. 거역하지 말고. 아멘? 요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 주석으로 딱 달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가이사에게 바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화상이 과이사이면 과이사한테 바쳐라. 하나님의 건 하나님께 바치고. 그럼 너희들의 왕이 하나님이라며. 너희들이. 내가 지금 이 가이사의 것, 새 돈을 가이사한테 바칠 것 같은 너희들이 내가 가이사한테 바쳤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이가? 근데 내가 이걸 너희들에게 바치라 안 바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권세가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내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이 가이사의 화상이 그랬을 거 가이사한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니까 너희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그럼 그 하나님 하나님을 하는 놈들이 이 구조를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한 구조라는 걸 왜 그래 못 읽어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지금 누가 있느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저렇게 전광호가 저런 짓 해가지고 하는 걸 내가 강력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는 대적하는 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할 일은 대적이 아니에요. 힘을 내가지고 사람 수를 끄집으라고 데모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 하는 것이다?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그 후에 대모를 하는데 무엇입니다 그럼 문재인도 누가 세웠다? 하나님 세웠죠. 지금 한번 보세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개판쳤을 것 같으면 은 지금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깡패 정권이라니까 깡패 정권 이거는 이건 양심도 없고 뭐 이런 희한한 인간들이 지금 집권을 해가지고서 근데 이걸 국민들이 좋아해. 참 아이러니 이런 아이러니가 없어 이게. 어리석은 국민들은 지가 어리석은 놈 뽑아놔놓고 거기에서 다스림 받고 있다니까. 이게 어리석은 국민이에요. 그럼 보세요. 한국이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조선시대에 말기 그렇게 했을 때는 다 피폐하고 세상에 가장 못 살던 사람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만큼 잘 살아났을 것 같으면 잘 살게 된 것이 누구 덕이다? 하나님의 덕이다. 그 세상이야 가야들 인정 안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이걸 알고 있잖아요. 아멘? 그럼 교회가 왜 세상이 이렇게 나쁘게 변해가느냐? 좌파들이 이 세상을 다 뒤집어엎는 식으로 되어 있느냐? 결국 교회가 올바로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태극기 부대에 가서 갈 게 아니고 태극기 부대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해야죠. 십자가 밑에 엎드려야죠. 아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끌어들여도 우리는 안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합세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지. 세상 정부 뒤집어 엎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로마서 13장 이 말씀은 제대로 이해만 해도 이런 짓 안 하지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권한다는 얘기, 내가 지금 세상에 속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 속했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니까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세상 정권과 맞설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의지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처리 해돌로 만들어줘야죠. 아멘?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 놈들이 또 옮겨버린다니까. 교회가 잘못 쓰면은 하나님은 보세요. 이 역사 자체를 교회 중심으로 움직여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움직였듯이 지금은 교회 중심으로 움직인다니까. 교회를 개인적으로 얘기하니까 성도 중심으로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좀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읽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내 중심으로 움직인다니 내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이 자녀가 그 수많은 사람 숲에 하나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그 아이한테 가 있을 게 아니에요. 아멘?
지금 온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여기 있어.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겠어요? 자기 백성한테 있지.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지키시어 새초부터 새말까지. 아멘? 그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걸 스스로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지금 내 정체성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여기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꾸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일처리해 주신다니까. 일처리해 주신다니까. 그러면 내가 안다니까. 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을 했구나.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쳐도 아, 이게 뭔가 내가 문제 있구나 이렇게 해서 또 그렇게 이해를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좋아도 엎드리고 나빠도 엎드리고. 그럼 신자는 뭐 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걸 엎드린다는 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 같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안 되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가이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데 왜 그걸 모르느냐 이거예요. 왜 그걸 모르느냐. 네? 너희들은 머리 짜내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올무에 걸려 그러는데 그것에 거기에서 걸려들 하나님이 어디 있겠냐고. 이게 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 지혜로 짜왔지만은 예수님 그걸 넘어서 피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가이사인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이라고 이렇게 뭐라 그래요? 기이하다 그러죠. 기이하다 이 얘기는 이거는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이거는 이거는 사람이 이성으로 이해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브라함에 딱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 가지고서 예수님 성전에 세를 바쳐야 됩니까? 성전세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전세는 하나님 아들들만 뭡니까? 타인에게 받지 않고 아들들만 받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보고 저 성전세 바치냐 안 바치냐 이렇게 묻고 그 시험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아들은 세를 바치지 않지 않느냐? 아버지가 아들한테 세금 받는 사람이 누가 있냐? 남한테 받는데. 쟤네들이 지금 그렇게 오해할까 봐서 그럼 베드로 보시잖아요. 저 바다에 가서 고기 입 벌려가지고서 고기가 입 벌리면 거기에 돈 있으니까 돈 꺼내와가지고 바치라. 뭐 하기 위해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의 삶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성기고 어떻게 사는 것이 속이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면 돼요. 아멘? 베드로가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에다가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가장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 베드로는 율법으로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레위기에 따라서 볼 것 같으면 레위기에서는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못할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자기에 쌓여있는 거는 가장 더러운 것들이 가득 쌓여있어. 베드로는 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답시고 뭐 하냐? 못 먹겠다 그러죠. 내가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인데 이걸 내가 먹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내려오죠. 그죠? 그게 베드로가 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처먹어라 이 새끼야. 내가 속되다 그러면 내가 괜찮다 그럴 것 같으면 괜찮은 것이지. 네가 왜 그걸 뭐 속되다 그렇게 하냐? 그 이야기는 뭐냐? 세상 속에서는 성과 속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다 제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듯이 신자가 세상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실한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실 같으면은 이게 성이다 이게 속이다 없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감사로 받으면 돼. 아멘? 그게 바울도 그 우상의 재물을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우상의 재물 먹니 안 먹니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분명히 우상 재물 맞아요. 그 우상의 재물은 그 사람이 우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우상의 재물이지
바울에게는 우상이 없어. 바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니까. 바울에게는 다른 신이 없다니까. 하나님만 신이지. 그럼 바울에게는 우상의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삼겹살이라니까, 삼겹살. 그게 바울은 삼겹살로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본인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그 우상 제물인데 했을 때는, 바울은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냐?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바울은 자칫 믿음 좋다고 하는데 이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안 먹을게. 나중에 먹었다 안 먹었다. 혼자서 꼭 먹었지요. 그거 만난 걸 왜 안 먹어? 그게 바울 입장에서는 속되다 그럴 게 이게 없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감사하게 받으면 다 좋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에 있어가지고서 우리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내 뜻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가치로 안 사는 거예요. 가치로, 세상 가치로 살 수 있음에도 내가 안 산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러죠. 모든 것 할 수 있어. 근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야. 그럼 하란 얘기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죠. 신자는 죄라는 게 없어. 그런데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럼에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또 안 하는 게 이게 실력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신자는,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 신자들은 자기 육체의 즐거움들을 자꾸만 제거하는 거예요. 제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자리로, 순종하는 자리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신앙생활이라니까. 아멘? 이거 쉬운 얘기로, 신자가 주일날 놀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놀러 가는 것이 유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같이 말이야, 개똥 부어가지고서 주일날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당당하게, 야, 개똥 내가 부었지만 나 안 갈게. 신자이기다. 난 교회가 예배 드려야 된다. 너희들끼리 잘 갔다 와라.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달리 본다니까.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여지는 것이고. 아멘? 그러면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돈 좀 손해봐도 되지. 이해되지요? 그럴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돈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이 먼저구나, 우선이구나, 이럴 때 두려워한다니까. 아멘? 그러고 예수 믿는 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왜 자꾸만 멍해를 같이 하려고 그래요? 뭘 걔를 그런 사람들하고 하냐고. 그냥 우리끼리 하라고 그래. 다른 사람과 하지 말고. 왜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 육체 쾌락을 위해서 그런데 쫓아가지. 그거 가가지고 주여,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다니까. 몇 대리지? 지금 이해되지요? 제발 신앙을 자기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쓰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건 허락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신자는 다 이렇게 손해보고 저렇게 손해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렇게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주인공의 삶이라고 해요. 주인공의 삶. 주인공이 지 볼 거 다 하고 자기 유익 누리고 즐길 거 다 주고 그런 주인공 어디 있냐고. 어느 들어가에 그런 주인공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희락거리는 그런 세상에 TV 드라마도 그럴진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드라마 찍는 그 대하 드라마에 거기에 주인공으로 발탁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겠냐고. 안 해요. 여러분들 삶이 고달프고 힘들 것 같으면은 스스로 그러세요. 아, 내가 주인공으로 캐스팅 했구나. 주인공이 캐스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사면초가 만들고 말이죠. 오죽했으면 악월골짜기에 가가지고 소망의 문을 삼게 만든다 그러겠어요. 신자는 환경이 우리를 힘든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아멘? 믿음으로 볼것 같으면은
모든 환경 다 이겨낼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환경이 보이니까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 환경 바꿔달라고 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 하시라고. 아멘?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는 수많은 환경들이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들이 널널하게 깔려있어. 그때마다 그걸 이겨내려고 이렇게 하면 못해. 믿음으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러라고.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속에 희노애락을 다 담아놓으시라고. 좋은 것도 주의 은혜로 이길 수 있고 나쁜 것도 주의 은혜로 이길 수 있고. 아멘? 좋고 나쁜 걸 따지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형도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앙을 이렇게 간섭해 가는데 그 신앙이 자라는 그 과정 속에서 시험거리 줬다가 여기 고기 패스되면 또 건너가고 그래요. 늘 그걸 따라다니지 않고 늘 나쁜 일만 주는 게 아니라니까.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 넣었다가도 푸른 초장으로 한번 인도할 때도 있고 또다시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 넣을 때도 있고 그렇게 그런 과정으로 우리는 살게 돼 있다니까. 아멘? 그게 여러분 세상 살면서 너무 좋아도 방방 뜨지 말고 너무 나빠도 낙심하지 말고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어떤 상황 속에도 이 모든 이 구조가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어진 구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아멘? 가정 속에서도 가족이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가족들 내 만났는가 하나님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이겨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뭡니까 세상의 직장의 환경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권세자도 하나님 쓰는 사자고 직장의 상사도 직장의 사장도 하나님 쓰는 상사라 생각을 하시고 어디에 있다 한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정착이 되어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서도 여러분들 웃으면서 상을 할 수 있어요. 아멘? 그게 사도 바울 같이 말이죠. 지하 감옥에 들어갔어도 거기서도 찬송할 수 있다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환경 때문에 울지 마시고 내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탓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환경 바꿔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 환경에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라도 그걸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의 주인공의 그 인생을 성실히 살아가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엑스트라가 아니고 천국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공이 너의 삶이 고달프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는 이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좋을 때는 찬송하고 찬송과 기도가 우리 삶 속에 늘 끊이지 말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세상 권세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삶의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한번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며 살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